오늘은 사사기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6절에서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과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끝의 말씀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사가 끝나면서 그들에게 했던 말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그때 당시에 사사도 없었고 이스라엘의 왕도 없어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임의로 행하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을 마지막으로 하면서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주님 안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우리 임의로 행하는 자들이라라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오늘날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말씀 하나하나가 기록된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또 사사도 없고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나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시면 그분이 내게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는 교회에서 중책을 맡아서 봉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다 죽임을 당해서 베냐민 여인들이 다
다 멸절당했으니 아몬 자들에게 어떻게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이스라엘의 회중의 장로들이 모여서 고민을 합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라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중에 아내를 삼을 만한 처녀들을 400명이나 남겨서 그들에게 주었지만 그들은 그것이 부족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해서 뉘우쳤지만 이제는 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다고 슬퍼하였어요. 그래서 야베스 길라 여자들을 주었음에도 부족하니까 그들에게 한 말이 이제 너희가 실로에 가서 어찌해야 할 바를 말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게 한 것, 이 베냐민 지파가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8장에 그들이 기도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그들이 세리와 함께 기도를 하는데 세리는 그 얼굴을 땅에서 들지도 못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행한 의를 자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떤 행위로 금식을 하고 십일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그러한 자기 의를 자랑하는 모습이냐 아니면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애통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이 겸비한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죄를 율법을 통해서 또는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 그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 나는 이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와 같이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아라 이 말이죠. 그리고 너의 마음을 찢으라는 거죠. 세리와 같이 그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할 만큼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그 애통함.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자세, 그 마음가짐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볼 때 오늘 그 베냐민 자손들이 그 기업을 잊고 그 지파 중에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남자는 여자가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죠. 여자가 있어야지만 그 기업을 이어내려갈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이 사사기 끝부분에 기록하게 하셨는가? 특히 악을 행한 그 베냐민 사람들, 주님은 아무리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내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내려가게 하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면 아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아내가 누구를 의미하고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신랑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참으로 의로운 자를 통해서 이 죄인인 여인들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을 잇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근본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 이미 아시고 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도 기대치 않으신다고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겐 어떠한 의도 기대치 않으세요. 사람에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무엇으로 오셨어요? 죄인처럼 오신 거예요. 여인처럼 오신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라 표현하죠. 이 땅의 모든 여인들은 육의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을 얻고 아들을 낳게 하려는 그 여인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 죄인들인 그 여인들을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자녀를 낳게 하고 기업을 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길은 거룩한 자녀를 얻고자 하고 기업을 물려주기 위한 방법을 택하신 것이 거룩한 자녀를 얻는 것이, 경건한 자녀를 얻는 것이에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만 지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담 하나만 지은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며 그 경건한 자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내가 되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의 죄를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베냐민 지파의 그 기업을 이어내려가게 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베냐민의 기업이 이어져 내려갈 수 있는 거룩한 아내를 삼는 길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아내를 삼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신 거예요.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한 아내가 되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거룩한 자는 없어요. 아무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아내가 되어지고 거룩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여자가 없는 겁니다. 다 어떻게 됐어요? 멸절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멸절되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맹세를 했어요. 누구도 이 베냐민에게 딸을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 저주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죄는 기업을 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기업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은 이스라엘의 그 기업을 잇는 자녀를 잉태할 수 없도록 완전히 도말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도말이 어디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유다들이 먼저 내려가라. 그리고 그들을 다 지멸하라. 자, 우리 제사장이 속죄일날 제사를 지낼 때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갖다 바치고 속죄제를 드려요. 유다가 먼저 나아갔지만 그들이 대패했죠. 계속 자기의 의로 그들이 나아가고자 했을 때 결국은 그 사람의 의는 그 율법 앞에 놓여있는 의기 때문에 율법으로 행하고자 하는 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자요. 반드시 그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 저주의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아갔지만 베냐민이 오히려 이기고 이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이 이기고 이겼다는 건 뭐야? 죄가 이기고 이기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마지막 때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2절 말씀이 인자와 어미의 하나님인 거예요. 양면을 갖고 있어요. 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심판하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회개하고
거룩함을 얻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직접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의 죄는 절대 응답하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직접 오셔서 그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심으로 우리로 거룩한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베냐민에게 준 방법은 너희가 실로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을 때 거기 처녀들이 나와서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은 포도원에 숨어있다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실로의 딸들 중에서 하나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가서 아내로 삼으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풍습이 있죠. 추수하고 밀추수가 일어났을 때 광장에 나와서 춤을 출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아내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 가서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정혼을 한 후에 돌아가서 1년 후에 다시 그 정혼을 할 때 약속한 것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하게 되어지죠. 이 혼인 예식을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반드시 혼인 예식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 그런데 그들이 몰래 가서 이 실로의 여인들을 다 데려가서 자기의 아내로 삼는다. 이 말씀이 시편 78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말씀 중에 63절에 어떤 말이 있냐면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혼인 노래를 들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냐면 지금 이 실로의 여인들을 그냥 데려가서 이스라엘의 풍습처럼 아버지에게 가서 어떤 걸 약속을 하고 다시 오겠다 그러고 하면서 혼인 노래를 하고 하는 이러한 그들의 풍습 속에 혼인 예식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냐면 주님께서 시편 78편에 말씀하고 있는 게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주셨는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시험하고 반항하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므로써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그의 능력으로 가나안 족속들 다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넘겨준 것을 하나님이 그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처럼 지금 베냐민이 죄를 범하고 자기 임의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죄가 틈을 타고 그 죄에 삼켜버리게 되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진멸을 당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아내가 되어질 처녀들을 몰래 취해서 자기의 것으로 삼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질 수 있는 자와 그렇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삼켜질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식으로 우리가 그의 아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십자가라는 거죠. 그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정혼한 관계가 되어지면 온전히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죄로 말미암아서 누구에게 우리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와 세상, 죄나 이 세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삼켜버리고 내가 그들과 짝해져서 하나가 되어지면 어떤 자녀를 낳게 되어져요? 불의의 자녀를 낳게 되죠. 의의 자녀가 아닌 불의의 자녀가 낳게 되어지고 불의의 자녀만이 창대해지고 번성케 되어지는 거죠. 누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빼앗아간 자. 근데 누가 뺏어갔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누가? 사단이 마치 모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숨어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켜서 그들을 삼켜서 그들의 것으로 그들의 소유로 삼아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마지막 때에 내 마음이 원하는 내 소견대로 행할 때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내 소견대로 내 임의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구원의 방법을 찾아가고 기업을 잇고자 하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과의 연합이 아니라 세상과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낳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불의 자녀를 낳게 되어진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에 그들이 여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23절 24절에 자기 숫자대로 아내를 삼아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집파, 자기의 가족 그리고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반드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무슨 끝이에요? 내가 어느 집파에 속해 있고 어느 가족에 속해 있고 어느 기업에 속해 있는가가 결말 짓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져서 그 집파로 돌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마귀의 집파에, 마귀의 그 가족에, 마귀의 그 기업에 속한 자가 돼서 그것으로 돌아갈 것이냐. 우리를 삼킬 자가 포도원에 숨어서 우리를 삼켜서 그들의 아내로 데리고 가서 마치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를 이어내려가는 것 같지만 마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같고 뭔가 번성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없이 마귀가 자리 잡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지파에 속한 자도 아니요 그의 가족도 아니요 그의 기업을 잇는 자녀를 낳는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누구와 연합이 되어져야 돼요? 여호와가 그들의 왕이 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지고 나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고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거룩한 아들을 낳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해요. 나는 정말 근신하고 깨어져야 한다는 것은 세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 얼굴을 못 들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근신하는 자, 영이 깨어서 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자, 언제 내가 혹여라도 삼켜버리지는 않았을까?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 약속도 가졌고 하나님의 인도함도 받고 그들 앞에 모세라는 리더도 있었어요. 하지만 믿음이 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그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 죽음이 곧 세상과 짝하여서 마귀의 기업이 되어지고 마귀의 기업을 잇는 자가 되어지고 있어요. 참 그리스도의 사람을 찾기가 이 땅에 너무 어렵고 참 정말 교회를 찾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말하는 거 이것이 바로 그 증표가 아니겠느냐는 거죠. 교회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고 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많은 기독교 서적과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너무나 쉽게 들을 수 있는 복음이라는 거 접할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 이제는 신학교 안 가도 인터넷만 치기만 하면 다 기록되어 있어서 알고자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 네, 이르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자정했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나의 왕이냐 그리고 나는 그의 아내로서 오늘도 그분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자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느냐는 거죠.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통과해야 되는 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이 약혼을 하고 혼인날이 오기까지 그 1년이라는 시간에 정혼한 아내는 남편을 맞이할 준비만 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신랑은
밤에 옵니다. 마태복음 25장이 바로 신랑을 맞이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을 때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 열 처녀의 비유가 우리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이 충분해야 돼요. 밤이 맞도록.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되는데 이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절대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빛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빛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은 어디서 나오냐? 성령이 말씀을 내게 조명해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내가 온전히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이것이 그분을 주로 모시는 거요. 왕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졌을 때입니다. 그래야 내 소견대로 내가 행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자요.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져서 내 가정을 밝히고 이웃을 밝히고 교회를 밝히고 이 지역을 밝히고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근신하고 깨어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먼저 가신 선진들 우리의 형제죠. 그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자,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을 때 그 십자가가 나를 부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이 나는 필요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아니한 자는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받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잠깐의 고난을 그냥 감당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하셔서 십자가에 사는 자만이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온전히 이 땅에서 이 어둠을 통과하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안전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주님은 갑자기 오신다 그랬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뒤숭숭하고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을 땐 더 깨어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므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를 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게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그 부자가 모든 걸 풍요하게 준비해놓고 자 이제 우리가 멀고 쉬자라고 했을 때가 편안하고 안전한 거죠. 호련히 내 목숨을 오늘 취하면 이것이 네게 유익하겠냐 한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주님은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라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8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러라 내가 그리스도라 구원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으려면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아니면 터가 견고해 줄 수도 없고 굳건해 줄 수도 없고 강해 줄 수도 없다는 거죠. 이것이 정원한 여자의 관계예요. 내가 예수님을 맞이해서 정말 정원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어떤 자가 되어져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혼인 기약이 이제 이르렀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말해요.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세마포는 8절 말씀에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해요. 성도의 옳은 행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한 행실, 옳은 행실을 행하는 것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없고 오직 그의 의만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세마포로 옷 입은 겁니다. 내가 정말 그 의만 나타나는 자가 되지 못하죠. 오늘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죄의 모습이 자꾸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 앞에서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의를 덧입을 때 우리는 세마포로 옷 입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세마포 입은 것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고 빛이 나타나는 것이고 정결한 옷을 입은 것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의를 나타내는 삶.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21장에 마지막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베냐민이 아내를 취해오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와 같이 내가 저들에게 나아갈 때 그들의 집화, 그들의 가족, 그들의 기업으로 취해갈 때 나는 어디에 소속이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미혹받지 아니하도록, 마귀에게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하는 사람,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주로 잘 모시는 사람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율법의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이 유대인이요,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회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된 믿음으로 굳건하게 그의 아내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이 땅 가운데 행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베냐민이 범죄하였고 그로 인해서 율법은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여서 그들에게 살 길이 없었고 그들에게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기대하지 않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의로운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면서 우리로 거룩함을 입고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자기의 아내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를 호시탐탐 미혹하고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닙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혼돈되어지고 범람되어지고 있는 이 넘치는 삼켜버릴 물, 아버지 정말 마귀는 주님의 교회를 삼키기 위해서 범람된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져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서 교회로서 세워질 수가 없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짝하지 말게 하시고, 미혹받지 아니하도록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고, 오직 정결한 신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실 때 아버지 완전히 드러내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한 신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많은 자들에게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각각 자기의 지파로, 자기의 가족으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할 때 우리는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 영원한 기업, 저 하늘나라 영생에 이르는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영원히 영원히 사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결단코 이 땅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나그네와 같이 오직 본향을 향하여서 살기를 기뻐하고, 오직 그 예수님만을 맞이하기서 준비하는 우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단 하나의 기업에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